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가 개표 과정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개표 참가단의 활약을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8명의 개표사무 참관단을 선정해 운영했습니다. 참관단은 개표 준비부터 투표지 분류기 점검과 시험 운영에 이르기까지 투표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표 당일에는 임의로 선정한 개표소에서 개표와 보고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보며 국민의 소중한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표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200여 명의 일반 국민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개표 진행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통해 개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개표 시비를 줄이고 참관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는 최초로 17개 지역위원회들이 참관권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개표 참관단 사전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처음이라 좀 정신이 어수선한데요. 네, 그래도 좀 지서정연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19대 대선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이만을입니다.